인천 수도권 매립지에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있는데 이 그림의 떡입니다. 시험장을 관할하는 항공안전기술원과 시공사 측이 공사 대금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어 지난 5월 준공된 시험 비행장이 언제쯤 문을 열지 예상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종환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내 지상 3층, 연면적 937제곱미터 규모의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직후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공사를 지시한 항공안전기술원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기술원이 일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8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서 설계 변경을 이뤄가지고 공사를 한 것밖에 없는데 지금 변경 계약을 안 해주고 공사 대금을 지급을 안 해줘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유치권 행사밖에 없어가지고. 당초 이곳은 시험장이 예정된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정된 부지에선 공사가 시작된 지 2개월 만에 흙이 한쪽으로 쓸려 내려가는 토사 유실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흙으로 된 부지다 보니 몇 번만 밟아도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때문에 발주처인 기술원과 시공사가 공사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 바로 옆으로 건립부지를 옮겨 지난 5월에서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준공 계획보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 금액도 6억 원이 증가한 2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술원은 공사 중 발생한 토사 유실 책임을 물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8.5억에 저희가 청구해야 되는 금액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 일부 감해서 지급을 하고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려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많은 드론이 날아다녀야 할 드론 전용 비행장. 기술원과 시공사의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장기간 방치될까 우려됩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